부산에서 보울경 정신장애 당사단체를 이끌고 있는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조금 가족 관계도 조금 많이 이제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안 좋았고 그랬다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군에 가면서 제가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이제 군대를 그렇게 좀 힘들 보내다가 군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또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제과점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달 정도 일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도 괴롭힘 당하고 있다가 군대랑 그 직장이랑 같이 이제 그 스트레스가 모여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때 환창이랑 망상이랑 환씨랑 같이 와서 조금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이 아 그냥 놔뒀었는데 점점 제 상태가 상황이 자꾸 이제 이상 행동을 하면서 막 부산 시내를 막 돌아다니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고 이제 안 돼서 강제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과정이 있어서 조금 발병 때또 입원하고 나서 조금 약물이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계속 배가 아프면서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있다가 퇴원했는데 저는 이게 배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줄 알았더만 이게 부산의 내과를 한 5군데 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폐렴이라고. 근데 있다가 또 이제 정신병원 가보려 해서 가봤는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약을 보더만 이게 약이 이런 약을 처방하면 안 되는 데서 이게 약물 중독인 것 같아 해서 그 약을 좀 바꿔갖고 좀 괜찮아지다가 또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또 그때는 마침 할머니하고 돌아가시고 제가 약을 어머니 약을 끊고 그때부터 재발해가지고 재발하고 와서 제가 그 병식이 생겼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병식 생겨갖고 태어나면 조금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해갖고 그때 병원 안에서 목표를 잡아갖고 10년 뒤에 조금 나도 이렇게 겪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따가 했는데 그래서 이따가 그 납병을 다니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온해 치료하고 대인관계 훈련 그리고 뭐 다른 뭐 프로그램 다 참여하면서 그 과정을 6개월 이렇게 납병 다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직업 재활 들어가서 뭐 처음엔 제과점 4개월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부품회사 자동 부품회사 이제 꼭 계속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제빵학원을 또 6개월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고 있다가 그게 수료가 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직업재활 그 센터장님이 이제 병원 주방에 한번 예대해 보지 않아 해서 저는 무조건 한대 해가지고 그때가 2009년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니는 그걸 오래 못한다. 그냥 바로 그만두라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 이거 7, 8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아버지한테 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다짐하면서 이제 재활병원 주방에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요리를 안 하고 이제 뭐 음식 쓰레기 버리거나 뭐 아니면 무거운 거든거 옮겼다 그런 거 하거든요. 하다가 이제 조금 1년, 2년 지나니까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직장을 유지할 줄 몰랐었나 그래서 원래 저를 잘, 가족들이 저를 안 믿었거든요. 일을 유지하는 게 일주일, 이틀, 3일 뭐 이렇게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막 2년, 3년, 한 7년까지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는 일을 조금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2015년도에 희망바라기 당사자단체를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매증유지 만든 살아요새 부산 모임을 알게 돼서
그때 같이 참여, 부산 모임 공동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부산에서 당사자들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서로 보호자 입장을 이제 당사자들 입장한테 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호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고 있는지를 부산에 있는 보호자들은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제 그 가족들이 왜 자기들한테 이제 강제 입원시켰고 왜 병원에 입원시킨지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상황이 이제 급성기 때 그런 상황이라서 입원시켰다는 거는 지금은 조금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많은 변화가 많이 그 3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부산에서도 이제 그 당사자들하고 이제 보호자들 생각이 조금 편견해서 조금 우리가 이 병을 각자가 보호자 당사자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많이 이해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저희 좋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신장애하고 정신장애 인식을 지방에 이제 부산에도 똑바로 전달을 하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장애인은 겉만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 아파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될 뿐이지 그게 언론에서 자꾸 조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서 조금 저희도 답답한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가끔씩 올라오면 여기는 대구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조금 부산에 이제 저희 활동하는 것도 서로 교류하면서 이게 하면서 제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원래 제가 잘 안 나섰는데 이게 제가 오픈해야지 사람들도 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밟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비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조금 보여주면서 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제가 교수님의 배정 교수님한테도 좀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저희를 이해하시는 건 안 되고요. 왜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하시는 게 그 이제 자녀들 병에 더 쉽게 다가가지 자꾸 겉모습만 보고 자꾸 왜 이러지 이러면 자녀들 분들은 더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모임하지만 보고자들 말하지만 대화를 많이 하라고 대화하고 그리고 친밀감을 가져야지 자녀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구 보호자분하고 당사자들은 부산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신장애인과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내미가 들어가갖고 네. 우리 강동원 스님의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사라이 열쇠나 모든 카페를 다 보면서 정보를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받아요. 네. 근데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일 날 엄마 한번 가보자. 지가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참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와 부산이 참 큰데
우리 대구보다도 훨씬 큰데요. 왜 그렇게 가족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부산 쪽에다 지금 이제 강동수 회장님을 알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3일 날 우리 임원들하고 꼭 한번 내려가 볼게요. 부산 한번 이제 부르고 그래서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셔. 네. 아, 그리고 제가 대구에 있는 여기 전문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유튜브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니까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산하고 대구랑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당사자 단체 대표들하고, 그러니까 전문가 대표,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보호자 단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타장애들도 협의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정신장애는 지금 보호자 단체하고 이제 당사자 단체만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 단체하고 저희들은 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정신장애인들도 이게 사회 인식에서 그런 조금 편견에서 조금 덜 받지 않고, 덜 받고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지면서 조금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조금 편견이 심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잘 안 나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조금 보호자단체 대표들하고 조금 그런 걸 의논해서 제발 당사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솔직히 부산에서 어디다가 말을 할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제가 어떻게 찍어서 올릴 수도 없는 판이라서, 그 이게 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보시는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보호자 가족협회 당 대표들님께서는 조금 생각해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근데 나서면 낙인이 찍혀버려요. 사회에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또 그게 찍혀버리면 자기가 낙인 찍힌 그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왔다가 다시 숨어버려요. 네.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당사자들을 앞에다 세우고 우리 어머님들이 옆에서 밀어드리는 이런 도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에서 지금 지부장님이 그 크루즈 관광에 마을스인데 회장님이 탄생했어요. 그분이 가족이 일곱 가족이 방 여섯 개짜리를 집을 사가지고 그분이 건너오는 그런 걸 이제 마르게 해갖고 당사자들 써가지고 거기다 당사자들 임원들을 좀 모셔가 앞서서 일하시면 우리 부모들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체계로 갈 거예요. 뭐 숨어버리고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그 강도수님처럼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전국의 17개 지부에서 앞으로 다 이제 세우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예. 네. 앞에 나오셨으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희망바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희망바라기 소개해 주시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이 뭔지. 네. 저희 희망바라기는 2015년도에 인터넷 카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사다 예세하고 공동으로 부산 모임을 만들어서 16년도 12월에 이제 부산 광역 건강 복지센터에 자전 모임을 거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부산형 동료지원과를 만들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라예세랑 사라예세에 있는 조연 당사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걸 이제 교수님 한테 이임을 받아갖고 이제 사례세랑 저희 제가 하는 희망바라기 카페랑 같이 해서
그 대답을 3주 뒤에 받기로 했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게 사업에는 그 같이 할 방향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2, 3주 뒤에 그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아마 대구에 있는 당사자들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당사자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 바라기는 이제 원래 부울경이라 부산, 울산, 경남인데 지금 부산은 제가 하고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남은 지금 시설이 4개인가, 사회부가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울산도 그 1개인가 2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부산 좀 해놓고 경남 쪽으로 이제 당사자 자주 모임을 이제 희망 바라기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저희는 해봤으니까 올라가서 경남 당사자들 모아서 그쪽에 또 자꾸 저희 내려오는 거 힘들죠. 경남이 워낙 크니까 부산보다 크거든요. 좀 그래서 경남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말했는데 경남에도 제가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거기에도 경남 협의체가 생길 거라고. 이게 당사자 보호자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당사자 자주 모임이 그걸 만들어 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 있어서 지금은 희망바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날짜 공개해주세요. 예, 저희 희망바람 모임은 매달 두 번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광역 건강정신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라서 조금 소소 인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이제 모임 하시면서 해보니까 본인 지금 뭔가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해보니까 이런 건 좋더라. 모임했던 그러니까 모임을 지금 한 3, 4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당사자잖아요. 저도 이게 컨디션 조절이 안 되면 증상이 오면 저도 많이 힘든데 그거를 이제 당사자들도 아실 텐데 조금 서로가 서로 저는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는데 가끔씩 당사자들도 그분들도 증상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해도 이게 조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점에서 조금 불안함이 가끔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우리 저희 희망과 모임 이제 가족들이 중원에서 나서가지고 조금 그쪽 당사자들이 저희 같은 당사자니까 서로를 이해시키는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많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여기 뭐 간이역도 조금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다 이렇게 다 사비로 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빚까지 지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다 갚아주고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 설득시켰거든요. 이제 나도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지금 믿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보좌들은 어디에다가 자기 그거를 표현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어머니가 역할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이해하시는데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뚝뚝하면서 그게 니한테 뭐가 도움되노. 그냥 인생 살아라. 이게 그러신 거 말할 때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중재하면서 말해도 자꾸 말씀드려도 이게 그럴 때마다 가족이 제대로 자녀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지금은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이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모임에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가족들하고한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 그걸 다 뒤에서 이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하시니까 그걸 이제 모임 오시면 가족 이제 오시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가족들도 조금 이제 이해한다고 자녀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